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종근당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1857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4시 4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종근당은 4.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뭐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의약품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의약품의 생산 판매 산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습니다. 뭐 자누비아, 프리베나, 케이캡, 아토젝, 클리아티린, 뭐 프롤리아, 뭐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 뭐 이런 제품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고른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회사가 또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신약 물질들이 또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CKD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CKD 506, 508, 509, 51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1상 비 완료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량 신약, 현재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른 지금 이제 뭐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신약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CKD 506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신약 부분에 대해서, 뭐, 혈액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임상 단계에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임상 단계로 좀 접어들면서, 하나의 이제 종근당에, 굉장히 중요한 또 파이프라인이 좀될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가능성 있는 물질이라고 다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중에,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뛸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은 바로 이 제네릭 부분의 CKD313, 나파벨탄주,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이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종근당이 움직였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수많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 거죠. 약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 나파벨탄주가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1단계 탈락을 해버리게 되면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대부분 좀 반납되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순환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회사의 이제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구조를 보게 되면 다른 일반 뭐 이런 바이오 기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물론 주가가 올라간 회사이기는 하지만 탄탄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매출액과 이익적인 성장세가 꾸준히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받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탄력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더 보였던 것뿐이지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 구조가 꾸준히 받쳐주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한 70, 60뭐요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인 배당이나 이런 것들은 한 0.81% 좀 미만의 배당을 좀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배당주로서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의 다양한 이제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나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이 회사의 유동 비율이 187%, 그다음에 당좌 비율이 129%로 안정적인 좀 재무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자 보상 비율이 32 정도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이자 못낼 정도로 돈못 벌고 이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보통 이걸 1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1 기준으로 봐서 1보다 못 버는 기업들이 있어요. 일보다 못한 기업들. 그런 애들은 연간 열심히 돈 벌어봐야 이자도 못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종근당은 상당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죠. 다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 아직까지도 바닥을 제대로 좀 찾지 못한 가운데 저점을 찾아서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의 하락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근당의 기술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상황이 생긴 건 이거예요. 사실 지난 임상 이상 러시아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한 거죠. 코로나19 조건부 승인 신청을 했고, 대신에 이게 1단계부터 탈락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동시에 임상 3상을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1단계부터 탈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했던 말이 임상 이상 결과만으로는 이걸 승인해 줄 수 없다. 뭘? 나파벨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나파벨탄을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더 확보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유효성을 더 확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 임상 3상을 통해서 다시 또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유효성을 입증해서 치료제로서 또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소요가 상당히 또 많이 앞으로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이 계속해서 하락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올라섰는데 더 뻗지 못하고 결과가 실망스럽다 보니까 그 상승했던 부분들을 반납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 종목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항 자리는 이 상단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종근당의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솔직히 치료제가 실패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더 필요한 것 뿐이지 실패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임상 3상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다시 유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입증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종근당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술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위치까지 왔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점진적으로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14만원대 밑으로 해서 13만 5천원 정도까지면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좀 바닥권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설마 올까 했는데 진짜 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것도 음봉으로 오다 보니까 솔직히 내일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가격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 흐름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내일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내일도 조금 더 하방 변동성이 좀 더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선 하단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랬을 때 올라오면 한 15만원대가 1차적인 저항대, 17만원 정도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면이 될 것 같고, 아까 종근당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나 이 회사의 제품 라이언업이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물질을 좀 보여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회사가 단순히 그냥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일단은 뭐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제품 포트폴리오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꼭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이제 1조 5천억 원이다 결코 비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충분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기술적인 이런 추세선 하단에 왔을 때는 또 자연스러운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출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소도 한 이번 주에 바닥을 좀 찍고 다음 주에 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점진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극복해서 또 바닥을 찍고 하단에 또 지지력을 또 보여준다면 다음 한 주는 또 반등으로 가는 가운데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뭐 종근당은 최근에 이제 투신들, 외국인들 계속 매도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뭐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뭐 오늘도 외국인들 어제도 투신도 다 매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 구간에서는 좀 만들어지기를 점차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좀 반등의 이런 이제 그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종근당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브리핑,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침 댓글 리딩은 7시 42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밑에 쭉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볼수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종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써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